이런 상황이니까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통계 숫자로만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IMF 당시보다 결코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지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강은숙 씨. 30에서 40군데 서류를 넣어봤지만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700명에서 800명 정도 뽑을 것이다라는 기사도 보았고 실제 입사하신 선배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300명, 400명 정도였다라고. 지난달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 3천 명. 작년 8월에 비해 13만 4천 명이나 늘어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0.4%포인트 올랐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8월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더 높아 15세 이상 29세 미만 실업률은 10%를 나타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쪽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러한 산업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많은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버린 구직 단념자도 53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비용이 증가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정책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악화된 노동시장 사정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의 체력이 나빠진다는 경고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